갑부가 치킨맨으로 변신하는 저녁이 됐습니다. 분명 똑같은 매장인데 못 보던 모습들이 보입니다. 치킨집에서 면치기라니요. 그때 갑부가 치킨과 함께 들고 나온 메뉴. 이건 파스타 아닌가요? 야채랑 드시면 매장 시위드레싱이고요. 치킨을 파스타분들 찍어서 저희 갑부 치킨을 한층 더 맛있게 먹는 방법. 바로 파스타에 치킨을 찍어 먹는 거라는데요. 마치 카멜레온처럼 분위기가 바뀌는 치킨집. 갑자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온 듯한 느낌이네요. 파스타만 따로 먹어도 오케이. 파스타 국물에 치킨을 찍먹하면 이보다 좋은 꿀 조합이 없답니다. 내 손에서 치킨을 찍어 먹으면 느끼함이 싹 잡아주고 너무 맛있어요. 무슨 치킨하고도 잘 어울려요. 찍어 먹어도 약간 도저히 그 얼큰한 진짜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오, 그래요? 우리는 여기 직접 와가지고 치킨이랑 소스랑 파스타랑 이렇게 먹는 맛이 확실히 다르거든요. 배달로는 뭔가 느낄 수 없는 어떤 유니크한 그 맛이 있어요. 치킨이 느끼해질 때면 매콤한 파스타가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니 이 만남은 끊임없이 치킨을 먹게 하기 위한 갑부의 빅피처.